안녕하세요. 드림에이징 닥터 임영빈입니다.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요새 겨울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침 감기 때문에 병원에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기침 물약 사용법을 잘 모르시고 기침 감기를 어떻게 확 잡는지 잘 모르셔서 이렇게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침은 좋은 거게요? 나쁜 거게요? 기침은 원래 좋은 거예요. 기침은 저희 기도를 보호해주는 능력이죠. 하지만 감기나 알러지 때문에 기침이 시작되면 기침 때문에 목이 건조해지고 목이 건조한 것 때문에 다시 기침을 하게 되면 이게 악순환이 돌아서 계속 기침을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악순환을 멈추려면은 어디를 치료해야 될까요? 네, 목의 건조함을 치료해야 되겠죠? 이 건조함이 치료가 되면은 기침도 자연스레 치료가 됩니다. 기침 물약의 주 성분인 덱스트로메톨펜은 뇌를 착각하게 만들어서 기침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얼마 동안 착각시키냐고요? 한 4시간 정도 약의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쯤 후에 목에 간질간질하고 건조했던 거가 다시 나타나서 기침을 하게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건조함은 어떻게 치료하죠? 많은 분들이 따뜻한 차를 마시면 목이 편안해진다고 하시죠? 바로 건조함을 치료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따뜻한 차나 물에는 문제가 있어요. 너무 빨리 증발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건 침입니다. 저희 침은 물이랑 다르게 점막을 코팅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침이 건조한 목을 감싸서 건조함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건조한 피부에 로션을 발라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랑 비슷하죠. 따라서 침을 많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껌이나 목캔디를 입에 물고 있으면 침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전 목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사탕을 계속 물고 있어요. 침이 계속 나와서 제 목의 건조함을 잘 잡아주는 거죠. 낮에는 이렇게 껌이나 사탕을 하루 종일 입에 넣고 있으면 되는데 밤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건 바로 가습기입니다. 머리맡에 가습기를 틀어놓고 자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놓는 등 내 기관지에 들어가는 공기가 너무 건조하고 차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기침 물약을 자기 전에 복용하면 됩니다. 아무리 뇌를 그냥 착각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잠이 들 때까지만이라도 기침을 안 하게 착각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게 기침을 안 하고 푹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에 조금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것입니다. 이 기침, 건조, 악순환을 잘 이해를 하면은 기침 감기 같은 거는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침이 너무 심해지고 누런 가래가 나오고 그럴 때는 병원에 찾아와서 항생제를 받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